선생님 계속 학원에 학생들이 있어서. 자, 그래서 이 표현부터 갑니다. 그는 나의 삼촌이에요. He's my uncle. 그렇죠? He is my uncle. 그래서 my uncle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렇죠. Who is he? 했더니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기린입니다. It is a Jap. 그렇죠. 계속해서 비동사 첫 번째 유형의 문장이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a Jap 일단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그렇죠. What is it? 그거 뭐야? It is a Jap.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계속해서 비동사 있는 문장이 걸리네요. 셔플인데. We are not happy. 그럼 우리는 행복하니는 뭐예요? 우리가 행복한가요? Are we happy?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이번에도 비동사일까? 오케이. 아니야. 그것들이 날씬해질 거야. 이러고 있네요. 아니에요. 그것들은 날씬해질 것이다. That's a day we have been. 이번에는 몇 번째 배운 문장의 종류야? 오케이. 거기서 그 will을 몇 번째 배운 거죠? 문장이 몇, 그렇죠.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자, 그래서 day는 뭐 대신 왔냐? Your cat 대신 왔었죠. Your cat. 그래서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날씬해질 거야.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건가요? 라는 질문은 뭐였더라? Will 그렇죠. Will my cats be fat? No, they will be thin. my cats be fat? No, they will be thin.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넘어가고. 아니야, 그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중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은 No. 그렇지. No, he is not making ice cream. No, he is not making ice cream. 그래서 하다시를 쓸뻔 했는데 하다시를 다시 만드는 중인 어떤 시 했으니까 다시 몇 번째 배웠던 문장의 종류예요? 이런 문장의 종류는? 그렇죠. 첫 번째 비동사죠. 그러면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니? 라고 물었겠네요.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인가요? Is he making 그렇죠. Is he making ice cream? No, he's not making ice cream. 오케이. 막 섞어서 하는데도 잘하네요. 오케이.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팔 것이니? 준비됐나요? 오케이.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째인지도 마음에 준비를 했고요. 오케이. 그러면 너는 여기서 무엇을 팔 것이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What? 그렇지. What will you sell here? 그래서 몇 번째 배운 문장? 세 번째죠. What will you sell here?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는 여기에서 주스를 팔 거예요 였습니다. 난 여기서 주스를 팔 거예요는 뭐였더라? I sell juice here. 그렇죠. I will sell juice here. 오케이. 막힘이 없네요. 자, 이거 아까 나왔던 문장이네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부엌에 있다. You are in the kitchen. You are in the kitchen. You're in the kitchen. 넌 부엌에 있니? Are you in the kitchen? 너는 부엌에 없다. You are not in the kitchen. 그렇죠. 첫 번째 배운 문장을 가지고 놀아봤네요. 세 가지 방법으로. 뭐뭐 한다,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하니. 비동사 가지고 묻고 아니라고 하거나 또는 맞다고 얘기하는 것들. 봤고요. 벌써 18문장이네. 아, 아니구나. 하나 빼야 되니까 16문장. 오케이. 짧은 시간에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공허해서 노니. 저세 가지 중에서 뭔지 정했나요? 그렇죠. 두 번째죠. 그럼 뭐 바로 해도 될것 같네요. 그들이 그 공원에서 뭡니까?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Do they play at the park?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논다면? Yes, they play at the park. 해도 되고 play at the park 대신에 yes, they do. 맞습니까?
오케이. 놀지 않는다면? 그렇죠. No, they don't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너는 부엌에, 아, 이거는 아까 나왔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 너의 형은 그 공원에서 노니? 라는 표현.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문장인지 감이 왔나요? 오케이. 그럼 바로 가볼까요? 그렇죠. 2번. 그래서 이번 누가다부터 만들까요? 아니면 바로 만들어 볼래요? 바로 해볼까요? 예, 가볼까요? This is my brother playing. 그렇죠. 뭐라고요? This is my brother playing. 그렇죠.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공원에서 논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Yes, your brother plays it. 그렇죠. Your brother 귀찮은데? Plays at the park도 귀찮은데? 이러면 되잖아. 맞습니까? Yes, it does 라고 하면 되죠. Yes, it does. 만약에 놀지 않는다면? It 그렇죠. No, he doesn't.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4문장 하고 있고요. 아, 두개 빼야 되니까 20문장. 자,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 뭐,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문장의 종류인지 정했나요? 오케이, 바로 가볼까요? 그렇죠. 그럼 바로 만들어 볼까요? How long can your dog walk? How long can your dog walk?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은 안만 길어봤자 뭘쓸수 있고 My dog 대신 it, your dog도 is이고 my dog도 is로 바꿔 쓸수 있지만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대신 뭐? My dog 대신에 그렇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걸을 수 있던데 2시간 동안이라는 표현 기억나나요? 어,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한번 시도해 볼까요? 네. 그래서 2시간 동안 걸을 수 있어요가 대답이었는데 뭐였더라? Okay. 자, it works? 그것은 걷는다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은 걸을 수 있다. 2시간 동안 걸을 수 있다라 그래요. 그거는 2시간 걷는다라고 대답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it works는 아닐 것 같은데. 뭘까요? It can walk. Kurechi, for 2 hours. For 2 hours 기억해냈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22문장, 11 곱하기 묻는 것까지, 답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안녕. 신기록, 신기록. 넵.